200여 척의 배가 쉬지 않고 노를 젓는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돈 후안과 베니스의 동맹국들로 구성된 최강의 해군은 타오르는 아침 햇살 아래 오스만 투르크와 최후의 접전을 치르기 위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투르크족 군선은 아나톨리아에 있는 점령지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하여 제국을 확장시켰지만 헝가리의 굳건한 방어에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꺾이지 않은 투르크족은 지중해로 관심을 돌려 베니스와 스페인의 해군을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갤리선 230척과 중형 갤리선 6척이 투르크 해군의 갤리선 270척과 접전을 벌이기 위해 줄을 지어 레판토만으로 이동했다. 전함들은 8km 간격을 두고 멈추어 섰다. 화살이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고 노젓는 둔탁한 소리가 마침내 우레 같은 포성에 파묻혀버렸다. 중형 베니스 갤리선은 투르크족의 방어선을 뚫고 소형 투르크족 함선들을 파괴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물리치기에는 갤리선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스페인과 베니스 해군은 투르크족 함선에 올라타 기독교인들의 우수한 무기와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르크족 해군의 전투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투르크족 갤리선은 대부분 바위에 부딪혀 파괴되거나 침몰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투르크 전함은 50척이 채 되지 않았다. 레판토 전투를 지중해에서 벌어진 기독교 세력과 투르크족 간의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전투가 승부의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했다. 기독교 세력은 이후 해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신 기술로 해군을 계속 보강한 반면 투르크족은 해군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복구하지 못했다.